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여울에서 야간 수갈이 낚시하는 방법과 간단한 민어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주로 밤에 야간 수갈이 낚시를 다니는 편입니다. 먼저 야간에 수갈이 낚시를 할 때의 여울이냐 소냐를 선택하게 되는데, 낮에는 수갈이들이 큰 바위나 고사목이 있는 장애물 지형에 숨어서 은신하기 때문에 소 근처에서 잡는 게 많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밤낚시는 소보다는 여울에서 대물을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소와 여울이 있다고 해도 수갈이가 은신해서 숨을 만한 곳이 아무곳도 없다면 포인트로서의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질 것입니다. 여울과 소를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쉽게 여울은 경사가 지면서 물의 흐름이 있는 곳을 말하고, 소는 여울의 흐름이 모여져 잔잔하면서 깊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더 쉽게 생각해서 물소리가 나면 여울, 그렇지 않다면 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사자 오자를 잡았을 때는 여울 중목과 하목 부근이었는데, 오늘은 상목에서 낚시를 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야행성인 수갈이는 낮에 소의 바위 틈에서 은신하다가 밤에는 여울로 올라와 외식을 하게 되는데, 여울은 그들의 놀이터이자 쉼터 그리고 연애 장소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울에서 짝짓기도 하고 산란도 하며 먹이 활동도 하면서 잘 놀다가 다시 자기 은신처인 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낚시에는 여울을 공략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은 폭발적으로 입질을 받다가 어느 날은 밤샘 죽치고 서 있어도 한 번도 입질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갈이들은 각기 다른 패턴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여울을 타고, 날씨의 영향과 계절에 따른 변화 그리고 움직이는 이동 시간대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갈이 입질을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은 여울 상목에서의 공략입니다. 여울 상목에는 수갈이뿐만 아니라 모든 어종들이 잘 모이는 장소로, 누가 건들거나 잡지 않았다면 5번에서 10번 캐스팅만으로 바로 입질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한두 번의 캐스팅으로도 대물을 낚기도 합니다. 상목에서도 바위와 몰골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울 상목은 제일 빠른 타임에 수갈이를 잡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수갈이 낚시꾼들 사이에서 제일 자리싸움이 치열한 명당자리이기도 합니다. 여울에서 민어우는 적당한 릴링 속도가 매우 중요하고, 그냥 가만히 릴링만 해도 물릴 때가 있고, 가볍게 툭툭 적킹을 넣어주면 더 미친 듯이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울에서는 화려한 액션보다는 단순 릴링만 해도 물 흐름 때문에 민어우가 알아서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릴링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울낚시에서 중요한 점은 릴링을 천천히 하면서 중간중간 3초 정도 멈춰줘야 하고, 만약 멈춤 상태에서 턱하고 입질이 들어오게 되면 챔질 타이밍을 잡아서 털릴 확률이 적어지게 되니 이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물급들은 여울에서 강력한 물 흐름과 저항 때문에 간혹 털리기도 합니다. 미노우 활용법과 선택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